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매일 연습하는 중급자를 위한 연습 2월 첫째 주 수업이죠. 중급자를 위한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8분 음표와 8분 쉼표, 그 다음에 2분 음표와 점 2분 음표, 그 다음에 4분 쉼표 요런 것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자와 그 다음에 손가락 누르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잘 지키셔가지고 연주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2부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따, 따라, 따, 따, 따라, 따, 두, 두. 이렇게 됩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따, 따라, 디, 다, 빠라, 바, 바. 이렇게 됩니다. 한번 악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줄 가보도록 할게요. 따, 따라, 띠, 라, 따, 둘, 셋, 쉬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정확하게 눌러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입으로 먼저 따라해 봅니다. 입으로 리듬 이렇게 저랑 같이 따라해 보시고 잘 된다 그러면 개명창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더 효과가 빠를 겁니다. 세 번째 줄 가볼게요. 따다디 빠람 빰 빠라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문제, 레, 레, 미, 파 할 때 레랑 레가 동시에 나왔잖아요. 그럼 첫 음에는 텅깅 하지 않고 그냥 레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레는 텅깅으로 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가볼게요. 따다디 따다따따따 이렇게 됩니다. 따둘 맨 마지막 두 박자 그것만 생각해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그렇죠. 동일한 음이 나왔을 때는 텅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음줄로 연주를 해주시는 게 가장 연습하시기는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다 이음줄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텅깅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텅깅 해야 됩니다. 텅깅 다 해주셔야 되지만, 먼저 일단은 호흡이 가고, 손가락이 호흡을 잘 타면서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슬로우로 계속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텅깅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뒤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색소폰 학교 이 모든 교육 자료와 모범 연주 이 악보들까지도 다 받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의도 1000가지 정도가 올라가 있는 온라인 색소폰 학교 가입하고 싶다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